중국의 한 동물원입니다. 아기 판다 두 마리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높은 동물원 담장 탈출을 시도하는군요. 한 마리가 등을 대주자 다른 한 마리가 등을 밟고 올라갑니다. 영리해 보이는 아기 판다들의 과감한 탈출 시도. 그런데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꽤나 높이 올라갔던 아기 판다. 결국 탈출을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조금 더 커서 다시 시도를 해야겠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야생공원입니다. 초원에 사는 새끼 누우 한 마리가 열심히 자동차를 쫓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새끼 누우를 이상히 여긴 차량 운전자가 차를 멈추자 자동차 옆으로 다가가 냄새를 맡고 몸을 비벼대는데요. 무리에서 멀어진 새끼가 자동차를 어미로 착각한 겁니다. 새끼 누우는 자신보다 큰 물체를 어미로 여겨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는데요. 결국 그렇게 4km에서 5km를 열심히 달린 새끼 누우. 다행히도 어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